아이들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건 5세 반이에요. 이제 5, 6세 정도 하면 되는데 한 7세나 혹은 3학년 내가 가르친 반이 한글기초 한 번도 안 배운 아이들인데 아니 혹은 영어권에 조금 고학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중학생도 올 수 있고 근데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 처음 배우러 왔어. 그런 애들한테는 모음은 처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중 모음도 가르쳐 주셔도 돼요. 이제 외워오라고 하면 되니까. 근데 자음을 할 때는 자음을 여기 떠나서 6번에 보면 한국어에는 다섯 개의 자음 가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발성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크, 끄, 느, 드, 뜨, 트, 르, 무, 부, 뿌, 푸, 스, 스, 즈, 쯔, 츠, 으, 흐 이렇게 다섯 개의 가족이 있는데 아까 제가 한글의 특징 중에 가격의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때 5세쯤 되면 자 오늘은 첫날은 한 번에 다 가르치시지 말고 자 첫날 기역 패밀리를 배울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기역 그다음에 니은 패밀리로 미음 시옷 이음 다섯 개 패밀리가 있는데 이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은 아빠야. 우리 친구들은 누구 닮았지? 엄마 닮을 수도 아빠 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애들을 했잖아요. 같은 기관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나가 더 애들가 됐으니까 소리가 강해져요. 그, 흐, 그 다음에 끄. 애들한테 계속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 크, 끄. 그러면 같은 데서 나는데 여기 혀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느, 드, 트. 이것도 느드트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혀가 안으로 들어가요. 아이들이 설명은 못하지만 뭔가 다르다는 건 느껴요. 무, 부, 푸, 스, 즈, 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패밀리인데 하루에 하나씩 하면 돼요. 그냥 한 패밀리로. 그러면은 진도가 훨씬 빠르겠죠. 아까 기억부터 힘까지는 한 학기를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벌써 세 개를 하니까 근데 계속 복습할 거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떠면 재밌냐면은 아이들한테 단어 구분하는 거 저는 잘 몰랐는데 미국 그 30대 초반에 남자애 만났는데 불고기가 풀고기로 들린대요. 네, 그래서 B하고 P가 자기한테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정확하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로즈 클로즈 우리 이거 구분 안 되잖아요 솔직히. 푸브도 처음엔 지금은 살다 보니까는 P하고 F가 좀 되지만 다 똑같은데 뭘 저렇게까지 하나라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불고기보다는 풀고기 얘 더 가까워서 P로 더 많이 하는데 아 그게 아닌데 불고기인데 그러니까 고래 만약에 카드 카레 우리 귀에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 미국 하는 아이들한테는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저희 딸이 30살인데 5살 때 왔으니까 한국말은 좀 하잖아요. 근데 한국 학교에서 1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엄마 솔직히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자기는 쌍기역이 전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지금은 이제 알지만 미국 애들 가르쳐 보면 그하고 끄를 구분을 못해요. 똑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고래, 꼬리 뭐 계속 하셔서 근데 수업하기는 더 재밌어. 왜냐면 구분이 되게 우리 귀에는 정확한 애들이 못하는 거니까 문제도 맞춤 한국어가 한글 학교 한국어 맞춤 한국어 1권이 저렇게 가족별로 나와 있어요 앞에. 지금 대부분은 이거 쓰시는데 제가 이거는 교재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가족으로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니은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이런 거 하나 더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일단 모양이 똑같잖아요. 모양도 비슷하잖아요. 드 디귿에다가 하나 하니까 트. 그래서 이제 원래 글자도 가지고 계시지만 이렇게 애드 할 만한 거 하나 갖고 계시면 더 좋아요. 시옷 같은 경우도 뭐 시옷에다가 올리니까 지읒 지읒에다가 하나 올리니까 치읒. 되게 구분이 명확하잖아요. 조금 어려운 게 미음이에요. 이거는 무부푸는 약간 선생님 이건 좀 다른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네모칸 다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네모칸 찾아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거 네모칸 돼 있는 걸로 찾으라고 하거든요. 이응은 이제 이렇게 제가 한글학교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반짝반짝 작은 별에다가 그 노래를 붙여서 이응이 모자 썼네 그거를 했는데 너무 좋아요. 이응이 모자 쓰니까 희읗됐잖아요. 실제로 모자를 쓰면 햇이 되니까 흐 발음이니까 그것도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노래 가사가 이응이 모자 썼네 아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이게 손으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 어머니는 이응이지만 할머니는 희읗이잖아요.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정말 좋아했어. 동요대회 선생님 나 그 노래 부른다고 그거 안 된다고 동요대회 가서 부르기에는 노래가 너무 그렇잖아요. 같이 선생님들 한번 배워보세요. 노래는 반짝반짝 작은 별 다 아시잖아요. 자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어머니는 예쁘니까 어머니는 할머니 아버지 안경 아버지는 할아버지 이응이 모자 썼네 하하하 이응이 모자 썼네 호호호 애들 정말 좋아해요.